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하여 학생 A, B씨가 나눈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관이는 각각 대륙이동설과 해양조 확장설 중 하나이다.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초대륙 판기아가 대륙이동설, 해룡을 축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양조 확장설.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들로만 찾아보래요. 기억은 해양조 확장설 아니죠. 기억을 제시한 백연어는 맞아. 대륙으로 움직이는 힘을 멘틀 대로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납득할 만큼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엔 인정받지 못했던 이론이었습니다. A, B 틀렸으면 C 맞을 수밖에 없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가 연령이 증가한 것은 해양조 확장설의 증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러면 증거 이것만 물었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냐? 아니지. 이제 우리는 해설강의를 보고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조 확장의 중요한 증거 있잖아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연령 증가하고 지지학 역전 줄무늬가 해령을 쪽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등등등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자료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치?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연령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해양조가 빠르게 확장됐는지 느리게 확장됐는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안 그래? 좋습니다. 좋아. 정답 2번 C 넘어가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상당히 수월해요. 좀 평이합니다. 앞쪽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림 가나다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지만 그림을 보니까 타원 은하, 자 불류기호 아시죠? 불규칙 은하, 얘는 나선팔 있는 나선 은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기억 가는 타원 은하이다. 뭐 타원 은하 맞고,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각 하나보다 적다. 이거는 암기호소죠. 타원 은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은하보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연령이 많아요. 오케이? 저온의 늙은 별, 주로 붉은색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가 나이가 많아야 되고요. 가는 다로 진화한다 틀렸습니다. 디귿이 틀렸으니까 다는 가로 진화한다. 이거 맞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은하는 이렇게 분류한 건 형태상의 분류일 뿐 이 분류 체계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정답 1번. 넘어가고요. 다음 3번 문제. 그림은 해수의 심층 순환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표층해류와 심층해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처음부터 쭉 한번 다 읽죠. 물론 4번 같이 탐구활동 막 이만큼 나와 있는 건 다 읽지 못하고 몇몇 포인트를 잡아서 풀긴 합니다만 대체로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다 읽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건들도 다 읽으면서 해설합니다. 물론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 다 풀어보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들어오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있는 거야. 왜 있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질문하는지를 같이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고 과정을 이어나가보자는 의도인 거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어? 눈이 있어. 눈이 있지만 되게 띄엄띄엄 본다니까. 왜? 빨리 해야 되거든. 그리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시험 치르니까 피곤하거든. 대충 만만해 보이는 문제는 대충 보고 이렇게 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습성. 그치.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아, 나는 이러한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서 꼼꼼하게 가야 돼. 물론 시간 싸움도 필요해 때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달려가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꼼꼼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 하여튼 그런 의도로 문제 꼼꼼하게 읽어드린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하나는 표층해류, 하나는 심층해류래. 이게 표층해류고 이게 심층해류겠죠. 좋아. 기억. A에 의해 에너지가 수송된다. 수송되는 거지. 그치? 니은. 기억 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자, 여기 침강이라는 화살표 또는 글자까지 나와 있네. 그래. 고위도로 쭉 이동한 다음에 여기 쭉 침강에서 내려오잖아.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하죠. 표층에 있는 고위도의 차가운 해수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대기랑 접촉하는 이 부분에서 기체의 용해도가 클 수 있는 수온이 낮은 해수에 산소가 많이 녹을 수 있고 그 산소를 포함한 물이 가라앉아서 심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대긋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느리다. 왜 이러십니까? 표층 해류는 심층 해류보다 매우 많이 빠르죠. 오케이? 심층 해류는 많이 느립니다. 좋아. 정답 4번 기억니은. 그럼 여기서는 뭐 따로 이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체크할 건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수온약층 있지? 여기는 수온약층 있냐? 없지? 그래? 어. 해수의 침강, 표층 해수가 깊은 곳으로 침강이 나타나고 있죠. 수온약층도 없지? 이 지역이 고위도 방향인 거예요. 이쪽이 저위도 방향인 거고. 됐어? 어. 굳이 뭐 저런 걸 묻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북반구가 됐든 남반구가 됐든 어쨌든 이쪽이 고위도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가 이동한다라는 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따뜻한 해수가 지금 이동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에 의해 에너지가 수송된다. 됐죠? 그리고 뭐 심층 순환 및 표층 순환과 이어지는 이 해양 컨베어 벨트 순환 이제 나름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수송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기도 하고. 됐습니까? 좋습니다.